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아마도 이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국민 집중 촛불 대행 등이 있죠. 토요일 날이요. 이제 전국에서 다 모인다 그러는데요. 지금의 전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합니다. 자 오늘 소식 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늘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커뮤니티 뉴스 제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상병 박사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그 다음에 여러분 예고해드린 바 같이 안변해 안진걸과 변희재 안변해 토크를 8시간 반 정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두 분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도 하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퇴진 때까지만이라고 오버헤드를 달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분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언론에서 그냥 뭐 겉핥기만 다뤘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원달러 환율 1440원까지 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3% 안팎씩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민경제, 한국경제, 이 거시경제까지 이제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자동차, 한국에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던 우리 한국자동차가 이제는 미국 생산, 미국 국내 소비 이렇게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의 안규배 의원이 공개 폭로했는데요. 내일이죠. 30일 날 동해에서 한국, 미국, 일본 그 군이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 박근혜 정권 때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역시 윤석열 정권 일본한테 약속 지키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기시다 총리 만나고 양국이 다 잘해보기로 했다 그러죠. 이 부분이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시화 이 부분이 아마 한일 관계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 얘기는 우리 박상병의 뉴스클래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저는 이 어제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재명은 아니건 간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점 나아가야 될 방향 취향 이런 것을 우리는 어제 이재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고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비교된다. 이 말씀부터 좀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거고 국가의 비전, 국민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관을 얘기했어요. 국민이 맡긴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자라게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하겠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주인인다. 정치가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빌려. 이게 정치 역할이죠. 자신의 위정자들,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 또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하면 안 돼.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볼 수도 없다. 맞습니다. 이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래야 국민이 살 맛이 납니다.
법인세이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지역화폐 예산 삭감, 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6만 개 삭감, 청년 예산 삭감, 이게 윤석열 정권이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한 일입니다. 서민 지갑을 털어서 부자국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이 확대다, 이렇게 이재명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제가 추려봤는데 13가지 정도의 정책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언론에서 이러면 기본소득도 기본소득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달라지는 거죠.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여태까지 국가는 그냥 최소한의 삶만 보장했는데 하려고 노력했죠. 미래는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부비롭이라든가 미국의 버니 샌더슨이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정치인들, 학자들이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고 상당히 전세계적, 국제적으로 이 진보적 블록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를 다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가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이제는 뭡니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이런 대전환 시대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등 이러한 국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총선 때, 한 1년 반 남았죠. 총선 때 하자. 이런 구체적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통과되고 여와 야가 합의하면 이 대통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헌할 수 있습니다. 개헌해서 우리가 87년 만들어졌던 그 당시 87년 민주항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냥 여야가 그 당시에 8인 회담이라고 해서 여러분 4인 4인 모여서 그냥 우리 직선제 하자 이것만 했어요. 이게 손 봐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기후위기 가장 중요하죠. 지금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날 기후위기 집회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다 오고요. 약 4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미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얘기.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비전 얘기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감원전은 상호 보완관계다. 대신 화석연료는 완전히 감축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인구위기도 얘기했습니다. 초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자.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불법사채 무역법, 이자폭리방지법, 기본금융제도. 기본금융제도, 이 선거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용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죠. 또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우리 농민들 쌀값 안정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방지법 하자. 또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 하자. 이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월 40만 원,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스냅백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건부 제재 완화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하자. 한반도 평화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 위반 시에는 즉각 제재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황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박수쳤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그리고 국회의원 잘못하는 사람 소환하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다 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소환해야죠. 네? 4년 동안 해서 어떤가 투표해서 뽑혔는데 선거에서 뽑혔는데 제대로 못하면 소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소환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5년 동안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소환하는. 그래야지 우리 국민이 이 국가의 주인이고 대한민국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환제를 주장한다면 인기가 확 올라갈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박성명의 뉴스클래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의 뉴스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